기다리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달, 우리 교회에게 가장 역사적인 해방과 독립을 지어준 환희의 달, 8월에 접어들어 처음 보내드리는 여러분의 희망 음악회는 오늘도 흘러간 옛 노래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엮어 깊어가는 여름밤의 공백을 메꿔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보내드릴 곡목은 용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문창훈 군과 경기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희아 양의 희망곡으로 베토벤 작곡 엘리자를 위하여, 여기 기타에는 알 발렌티입니다. 먼 옛날이 그리워, 그날이 그리워 눈을 감으면 잊으려던 옛일이 되살아오고 다시 비어오르는 그리움만이 포근히 내 마음을 감싸준다. 거리의 프라타나스는 벌써 풍성하게 나무잎이 돋고 맑은 초여름의 하늘과 더불어 우리를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듯 한없이 늘어졌던 마음과 몸이 한결 푸르러오릅니다. 도시의 그늘 속을 오고 가는 여인들의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지고 분가루가 날릴 것만 같은 흰 살결이 5월의 태양 아래 빛날수록 한란계의 수은주는 자꾸 기어올라가기만 합니다. 마침 박양이 지은 5월이라는 시가 있길래 읊어보겠습니다. 연아, 우리는 풀잎이 우거진 언덕으로 가자. 언덕에 나란히 앉아 드높이 부풀어오르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너는 노래를 부르고 나는 노래를 짓고 초록 제비 물어오는 강 건너 산 넘어 양떼를 몰고 가는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 들려오는 푸근한 저녁 노을, 너와 나 어린 날의 꿈들이 지줄대는 시냇가. 연아, 우리는 풀잎이 우거진 언덕으로 가자. 박양의 시 5월이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첫 순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04번지 27호에 사시는 김정숙 양의 사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피아노를 대하고 앉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건반을 두들기는 소녀가 있습니다. 한방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날에도, 그리고 낙엽이 창가를 스치며 흩어지는 가을밤에도 그는 봄을 노래했습니다. 이제 봄날도 떠나버렸습니다. 색색이 아름다운 꿈을 안고 찾아왔던 꽃의 계절도 나와 같이 푸른 꿈을 안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또 한 해, 긴 날을 두고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시름 없이 건반을 매만지는다는 것이 봄의 노래. 예년과 다름없이 이 멘델스존의 피아노 멜로디 속에서 나의 체온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수요일 밤의 향연. 매주 이 시간에 보내드리던 수요일 밤의 향연은 오늘부터는 이번에 새로 조직된 서울방송 관현악단의 연주로 마련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서울방송 관현악단이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수요일 밤의 향연 첫 번째 시간으로 독창과 바이올린 독주 그리고 가벼운 관현악곡을 김희조 씨의 지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소프라노의 엄경원 씨, 테너의 홍진표 씨, 바이올린 독주의 신상철 씨입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북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노래의 정을 싣고 이어서 소녀의 일기, 심야의 명상 이러한 순서로 방송이 진행되겠습니다. 노래에 정을 싣고 밤이 깊었습니다. 귀뚜라미의 애달픈 사연만이 이 밤에 호젓한 청막을 헤엄치고 삼라만상이 고요 속에 졸고 있는 가을밤입니다. 추억, 추억을 밟으며 흘러간 노래의 구석구석에 맺힌 정이 산책하는 시간입니다. 흐름, 흐름 따라 그리움이 뭉게구름 피어나듯 부풀어오르는 밤이기도 합니다. 길 없는 하늘에 바람을 잃어 흔적 없이 창문을 부딪는 소리. 모두가 멀리 헤어진 친구들이 가까이서 서성대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행여나 하고 창문을 열면은 서술바람이 얼굴을 씻어줄 뿐, 바시시 코스모스가 웃어줄 뿐입니다. 덧없이 지나간 하루라지만은 혹독한 공산지하에서 신음하는 내 결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한시도 마음이 트이질 않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바랄 수 없는 이북동포에게 오직 한 가닥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대한의 따뜻한 품 안에 언젠가는 안길 수 있다는 믿음이 서려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낡은 책상머리에 이마를 고이고서 먼 옛날의 그리움을 되살리는 노래의 정을 싣고 오늘도 서울에서 자유대한의 전파가 보내드리는 위안의 손길입니다. 다소곳이 귀를 기울여주세요.